네, 안녕하세요. 제가 축구화를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발이 편해야 된다. 두 번째가 캥거루 가죽. 세 번째가 AG 아니면 TF, 운동장에 맞게. 이 기준인데, 첫 번째 기준이 되는 발이 편해야 된다. 그거 하는 거는 신었을 때, 기본적으로, 발에 어떤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라든지, 아니면 신었을 때 뭐 발볼이 너무 타이트하다든지, 그 다음에 뭐 뒤꿈치가 까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아니면 뭐 앞쪽 전족부 쪽이 너무 조인다라든지, 이제 그런 점이 없어야 되는 게 우선 첫 번째. 그래서 신었을 때 아무런 일단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소재는 어퍼 소재가 캥거루 가죽이어야 된다. 물론 이제 반드시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제품을 한번 신어볼까, 실착을 해야 되겠다, 사서 하는데, 기준이 되는 조건이 이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퍼는 이제 캥거루 가죽이면 되고, 어떤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소가죽인 제품들도 만약에 뭐 괜찮다, 그 제품 자체로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다 만족시키는데, 어퍼가 이제 캥거루가 아닌 소가죽, 그런 거는 이제 오케이죠. 세 번째는, 어쨌든 제가 운동하는 구장 대부분이 현재는, 인조구장. 그러니까 맨땅도 아니고 천연잔디도 아니고 인조구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인조구장에서 신을 수 있는 조건이어야 된다. 그러려 그러면 AG 아니면 이제 TF 터프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세 가지 기준이 제가 그 실제로 신기 위해서 사야 되겠다 하고 아니면 구입했는데 지금까지 신어봤던 것 중에서 비교 잘 맞고 괜찮았던 제품들은 어쨌든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제품들이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게 이제 캥거루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뭐 AG 아니면 TF 그리고 발이 편한 거. 저희 리뷰를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어떤 특정 제품을 오랫동안 신으시다가 저희가 추천드린 제품을 신고 나서 얻는 것들은 뭐냐면 이 축구화가 무슨 어마어마한 기능성을 갖고 있어서 막 슈팅을 막 빨래 출처로 막 날려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커브를 엄청나게 그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내 발에 비교적 착 달라붙듯이 잘 맞는다 하는 것들. 그래서 편하다. 그래서 편하고 발에 잘 들어맞기 때문에 축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저희 리뷰에서 이제 그 제시하는 것들, 그러니까 추천을 해드리는 것들이 대개 그런 쪽에서 캥거루 가죽 어퍼, 그 다음에 뭐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스터드를 사용을 해라. 그 다음에 어쨌든 발이 편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캥거루 가죽이고 뭐 하더라도 본인의 발에 맞질 않아서 불편하다, 그런 요소가 있는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좋은 축구화가 될 수 없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입장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영상을 보고 본인의 발에 맞는 걸 찾아가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쪽이죠. 근데 이 마그네티크 프로 이 제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을 아무것도 충족시킬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첫 번째, 발이 편하냐? 그렇지 않다. 두 번째, 천연 가죽이냐? 그렇지 않다. 캥거루 가죽이냐? 세 번째, 인조잔디에서 신을 수 있냐? 못 신는 FG다. 그러면 사실은 리뷰를 하나만 하죠, 리뷰를. 근데 저희 채널은 뭐 꼭 일반 동호회 아마추어 분들만 보시는 건 아닐 테니까, 선수들이든 아니면 뭐 아마추어이시지만, 동호회 활동을 하시지만, 천연 운동장에서 또 사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아주 3, 4세대 정도 이르는 좋은 인조 잔디에 가서 운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리뷰를 한다고 하면, 이 리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게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선은 제가 이 마그네티코 프로 클론이라는 제품인데 왜 이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에 다 못 미친 게 뻔한데도 왜 구입을 했느냐. 우선은 이제 궁금하니까 구입을 한 거고, 그 궁금증에서 핵심은 뭐냐? 그 궁금증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이상한 주름으로 쭉 되어 있는, 이 구조가 과연 뭘까 하는 거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 뻣뻣한지 아니면 뭐, 왜 이렇게 이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는 거가 이제 첫 번째
사실은 이 제품은 그 하나만 해결이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만약 국내 팔아서 국내 언더아머 매장에서 이거를 제가 볼 수 있었다 그랬으면 샀을까? 물론 안 샀을 겁니다. 제가 치고 아울렛 가서 뭐 아울렛에서도 아주 가격 할인을 할 때 그때 아니면 안 샀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인데 문제는 이제 한국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구입을 하지 않으면 제품이 이게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놀드가 연락이 신고 나와서 지금 EPL 뭐 최근 5년 6년 시즌 동안에 지금 최고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이제 리버풀 선수이기도 하고 하니까 관심은 있는데 이 마그네티코라는 제품에 이런 이 이상하게 생긴 징그럽게 생긴 이 무늬가 이 과연 왜 이렇게 만들었나 하는 것 때문에 결국엔 사게 된 거예요. 마그네티코는 이제 요때는 온보로 언더아머에서 한국에 제품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이 나왔을 당시에는 매장 가서 이 제품을 봤어요. 봤는데 좋은 제품이긴 해요. 굉장히 왜냐하면 여기 언더아머가 사용하고 있는 이 그 인조 가죽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얇고 부드럽고 그래서 신어 보고는 깜짝 놀랐었어요. 와 대단하네. 이거 굉장히 부드럽고 좋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시 이제 뭐 대신 이제 스터드가 좀 높아 보이니까 야, 이 스터드로는 그래도 FG 전용전 FG니까 여기가 지금 한 12mm 스터드가 이 12mm 정도 되고 여기 13mm 정도 되는데 보통 요즘 나오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제품들은 스터드는 어쨌든 10mm 이하로 맞춰져 있으니까 FG 쪽 앞쪽 스터드 길이가 대부분이 그거에 비하면 좀 길죠. 그러니까 긴 느낌이 있는 대신에 이렇게 신어서 서보면 사실은 이 설계가 잘 돼 있어서 스터드 프레쉬가 거의 안 느껴져요. 물론 이제 경기를 실제로 막 뛰어다니면 FG의 한계가 드러나긴 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신발의 모양이 이제 칼발 모양에 가깝게 이 라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앞코가 낮고 그 다음에 라스트가 이렇게 그 칼발처럼 되어 있어서 신기 불편하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하고 신발을 신어보면 의외로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것도 이제 결국 그 국내 아울렛에서 몇 번 아울렛으로 넘어갔을 때도 망설이다가 국내 아울렛에서 산 게 아니라 영국에서 이제 할인 많이 크게 해서 할 때 제품을 산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살 때 또 이 사이즈가 255가 없어서 260으로 그냥 샀는데 약간 남죠. 약간 남아서 역시 이 제품 어쨌든 간에 내 발에 딱 맞게 신기는 좀 어려운 운이 나랑 인연이 별로 없는 축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 마그네티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어요. 요거 사이에 어떤 다른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쭉 보아온 거는 지금 요 제품인데 요 제품인 경우에 제가 궁금했게 여겼던 이 어퍼의 이 이상한 생긴 이걸 텍스처라고 또 뭐 불러야 한다 그러면 굳이 텍스처라고 불러야 되면 텍스처라고 불러주겠는데 하여간 이상하게 생긴 이 주름 무늬의 정체 과연 이게 뭐냐 하는 게 이제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이것도 지금 해외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이제 한 15만 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는 곳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컬러가 이제 새 컬러가 나오게 되면 새 컬러들은 비싸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나온 지가 그래도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요 컬러가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걸 구입을 했고 이제 리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마그네티코 클론 이 제품은 그 다른 아디다스나 나이키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제품이긴 해요. 뭐 텍스처가 특이한 게 아니라 소재 자체가 좀 특별한데 제가 제품을 대강 뭐 이 제품의 자세히 찾아보지 않았을 경우에 제 육안으로 보기에 그냥 이게 이미지로 봤을 때는 이게 그래도 가죽 아닐까? 천연가죽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천연가죽이 아니에요. 천연가죽이 아니라 인조가죽이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천연가죽이 아닐까 했는데 인조가죽이었듯이 이것도 지금 그런 인조가죽인데 언더아머가 이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컨셉은 뭐이냐 이 클론 컨셉이 지금 제품의 이름이 마그네티코가 아마도 스페인어로 그 마그네틱이란 영어에 스페인어로 자석
같은 그런 자석 뭐 아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름이 왜 마그네티코라고 지었냐? 사실 이 제품 때는 뭐 마그네티코라는 이름이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자석? 뭐가 자석이지? 뭐 신발 여기 밑에 뭐 쇠 붙여라 붙여놨고 자석을 어디다 넣어놨나? 그랬는데 이 제품에 와서는 마그네티코? 아 왜 얘네들이 자석이라고 제품을 표현했는지 자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금속 물질에 뭔가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죠. 달라붙는 건데 언더아머에서 이 제품을 만들 때 했던 컨셉은 발에 착 달라붙게 만드는 그런 거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마그네티코라는 이름을 했고 다른 브랜드들은 그걸 뭐 스노그 핏 그 다음에 뭐 삭스 핏 뭐 락다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발에 밀착시키는 그 백큐 핏 온갖 용어들이 있죠. 그런 용어들이 있듯이 여기에서 사용되어 있는 이 클론이라고 하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좌석처럼 발에 딱 달라붙도록 하는 그런 컨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에요. 왜 그러냐? 제품 자체가 이 어퍼 전체가 일정한 탄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스트레치성을. 스트레치성이라는 건 늘어나는 거죠. 이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죽을 잡고 이렇게 당기면 이 어퍼 쪽을 이렇게 당겨보면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보통 이제 신발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스트레치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이야기는 뭐냐? 여기에 밴드가 있어서 이게 늘어나는 거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어퍼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다 그런데, 어퍼 자체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소재들은 많죠. 지금 뭐 캥거루 가죽 중에 일부 아디다스에 사용하고 있는 뭐 코파센스도 기본적으로 약간의 가죽, 그러니까 플렉시블하게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가죽을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이키는 뭐 그런 가죽을 사용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실감하기는 좀 어렵고 대신에 과거 네메시스라든지 그런 제품들은 일부 이제 이렇게 당겨보면 밴데이지에 대해서 저기 어퍼 스트레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뭐 나이키에서 나오는 이제 베이퍼 니트 머큐리얼 베이퍼 그것도 원래 니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팬텀 GT가 GT 같은 제품의 승질의 일부가 여기가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스트레치성을 갖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스트레치성이 이 마그네티코에서는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런 소재를 사용을 했냐? 그러니까 클론 마그네티코라고 하는 게 마그네틱 클론이라고 하는 게 클론이라는 말이 여기에 왜 들어가는지도 모르긴 하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게 뭐 아마 소재 이름이지 않을까? 마그네티코 이렇게 쭈글쭈글쭈글쭈글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형태. 예,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어떤 패턴의 복제, 무늬의 복제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 클론이라고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말고는 모르겠어요. 왜 제품에 된 여기 있는 뭐 폼트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폼트루라는 말이 여기도 지금 적혀 있긴 한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특히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도 언더아머 측에서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소재의 특성 네, 얘기를 하고 있질 않으니까 잘 알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소재가 사용이 됐지 하고. 근데 어쨌든 이 마그네티코의 기본 컨셉은 이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소재, 높은 스트레치를 갖고 있는 소재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언더아머 쪽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왔던 것은 뭐냐면 사람의 발 모양, 발볼, 발 길이 뭐. 그러니까 발을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이제 길이와 여러분들이 보통 하는 게 중족부가의 헤드 길이, 그러니까 볼의 길이만 측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발을 뭐 발이 좁다, 칼발이다, 발이 넓다, 발볼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 그 두 개만 가지고는 어떤 축구가 본인의 발이 잘 맞을지 안 맞을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발이라는 게 발가락만 하더라도 발가락 길이만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서 네 가지 이상 차이가 어느 발가락이 제일 기냐에 따라서
어떤 신발이 어느 부분에서 공간이 얼만큼 남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발볼이야 뭐 더할 나위도 없죠. 여기 저처럼 뭐 무지 외형 같은 게 있어서 여기가 불룩 튀어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여기가 통으로 두꺼운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칼발처럼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온갖 종류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단순하게 여기 길이와 전체 길이와 여기 발볼만 딱 재서 내 발이 얼마다 해서 그걸 가지고 신발을 사자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곤란하다 이거죠. 최소한 그래도 이 발 뒤꿈치라든지 이 중족부 쑥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중족부 헤드 아래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족부 끝 아래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소 5군데 이상의 측정 수치를 가지고 거기에 맞춘 축구화를 찾는 거, 아니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뭐 수제 축구화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언다모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많은 축구화들이 개인의 발의 형태, 축구화는 이 라스트 핏이, 예를 들면 언더 축구화 같은 경우는 그냥 레귤러 스탠다드의 한 종류밖에 안 나오니까, 이 한 종류의 발에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발의 다양한 형태가 축구화를 맞춰 신어야 되죠. 그러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신발을 만드는 게 좋으냐, 그게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니트를 선택한 이유랑 똑같아요. 니트는 어쨌든 간에 원사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양말을 신을 때, 양말을 신었을 때 발볼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건 없죠. 왜냐하면 양말이 갖고 있는 스트레시성 때문에 발을 그대로 감싸주니까, 모든 양말은 여성들이 신는 스타킹을 포함해서 발의 형태를 그대로 감싸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축구화에도 그런 식의 소재와 컨셉을 가지고 니트를 통해서 발에 맞추고자 하는데, 왜 안 되냐? 축구화는 바닥에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 단단한 아웃솔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윗부분을 어떤 식으로 덮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래쪽까지 그 소재들이 다 감싸서 발의 형태 굴곡대로 그대로 맞춰주지를 못하니까, 어떤 경우에도 양말을 신는 듯한 형태, 아니면 어퍼 자체가 스트레치성이라든지 뭐 아니면 밴드를 넣어서 했다고 하더라, 니트를 썼건 뭘 썼건 양말처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신발에 아웃솔 플레이트가 평평한 면이 있고 위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형태 이상으로 아니면 그 형태 이하로 들어가거나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의 발에는 결국 어떠한 불편의 요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도 어퍼를 잘 덮을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신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 제품의 기본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퍼의 스트레치와, 제가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가죽인데 아니면 인조가죽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조밀하게 스티칭을 쭉 연결시켜 놓으면 우선은 물이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죠. 대부분의 축구화들이 축구를 하게 되면, 물이 많은 구장에 축구를 하게 되면 물이 스며들거나 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곳이 이러한 실밥, 스티칭이 바늘, 그러니까 미싱 바늘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생기는 구멍들 속으로 물이 스며들어요. 가죽 자체로는 사실 물이 잘 스며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조가죽이든 천연가죽이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런 많은 스트레칭이 생기면 물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디다스가 퓨전 스킨을 쓰면서 여기를 이렇게 전체가 다 스티칭을 아예 없애버렸죠. 사이드도 그렇고 코파센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없애버려서 물의 흡수를 최소한 없앤다, 그 컨셉이 이 지금 TM4에도, TM4 같은 경우도 가죽이 패딩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머금기 시작하면 베이퍼나 아니면 GT보다 훨씬 많은 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입되는 물들이 안쪽에, 이런 제품들은 안에 패딩이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물을 머금고 있는 게 적지만, 천연 캥거루 가죽이 안쪽에 라이닝과 패딩 천에 다 젖어버리고, 특히 패딩에 있는 솜이나 스펀지들이 물을 적게 되면 대책이 없죠. 무거워지니까.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은 주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축구화에서는 손해다. 특히 이 정도로 많이 만들게 되면 이거는 가죽의 이 스트레칭에 의해서 어느 쪽에 심하게 힘을 받으면 어퍼 자체가 찢어질 수도 있어요. 터질 수도 있고, 또 많이 신게 되면 여기에 스티칭들이 되어 있는 실밥들이 결국엔 풀려나가죠. 그게 풀려나가서 더 많이 풀려나갈수록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치명적인 단점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도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이 어퍼들의 스트레치성이 갖고 있는 것들은 놀라워서 신발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TM4나 이런 것과 비교를 하면 앞코가 엄청나게 낮잖아요. 앞코가. 근데 앞코가 이렇게 왜 낮냐? 이게 양말이라고 생각하면 앞코가 낮는 게 정상이죠. 왜냐? 양말은 펼치면 아무런 부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납작한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사진상 그래서 이 제품이 사진으로 보면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찾을 수가 없고 이게 앞코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이 축구가 못 신는다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실제로 발을 넣어서 움직여보면 여기가 이렇게 불쑥 솟아오를 정도로 된다 이거죠. 이 높이가 확보가 된다 이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쨌든 이 소위 말해서 이 언더암에서 만든 이 클론 타입의 소재의 이 인조가죽은 고신축성을 어쨌든 갖고 있는 소재다 하는 게 우선은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고신축성에 다양한 발을 맞추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다양한 발에 맞추도록 설계가 있다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다양한 발에 신을 수 있겠지만 어떤 특정한 발에 최적화되기도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제품인 경우에 만약에 칼발용이다 그러면 발이 좀 가는 사람과 스탠다드에 오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꽤나 크게 만족스럽게 신을 수 있는 핏 구조가 제공이 된다고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발을 수용할 수 있다. 그 말은 특정한 발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도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한계가 너무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 어퍼의 스트레치성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 오케이. 그러면 신어보자 해서 신으면 정말로 여기에 있는 이 어퍼 스트레치성들이 다 느껴질 정도가 돼요. 그래서 야, 이 소재가 특이하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다양한 이 작은 이 무늬들 스트레칭이 되어 있는 이 무늬들이 뭐냐? 칼로 이걸 잘라봐야 되나? 안쪽을 한쪽 부분 잘라볼까 그랬는데 신발의 안쪽을 이렇게 보고 나서는 그 안 잘라도 되겠다 하고 파악이 됐어요. 뭐냐면 외국의 어떤 리뷰어들은 여기에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축구화 이런 그 스트레칭을 만들고 하게 되면 여기 스티칭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굴곡을 주게 되면 여기에 보통 스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집어넣죠. 보면 여기 이렇게 스티칭 되어 있고 여기 그러면 이제 패딩이라는 걸 처리를 하죠. 신발 안쪽 그러니까 라이닝 안쪽 우리가 신발을 신는 반면 이 천으로 되어 있는 면과 어퍼 사이에 스폰지 같은 것들을 넣어서 발에 전달되는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하는데 이 제품은 실제로 스티칭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스티칭의 이 특별하게 무늬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게 단순하게 엠보싱을 찍은 것처럼 되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엠보싱이라는 거는 특정한 틀에다가 이 어퍼를 찍어서 올록볼록하게 어퍼의 무늬를 만드는 방식. 그게 나이키의 그 TM4 8의 기본 구조죠. 그니까, 나이키 TM4 8과 이 클론 어퍼의 이 텍스처 무늬가 다른 거는, TM4는 기계로 찍어서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만들었고, 여기는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만들었어요. 튀어나오게. 그리고, 그러면 여기 안에 패딩 처리가 되어 있지 않나. 근데, 제가 신어보고 느낀 거는, 놀란 거는 뭐냐면, 여기에 되어 있는 패딩 처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처음에 제품을 받고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오돌토돌하니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 하고 이렇게 만져봤는데 만져보면 뭐가 만져지는 듯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손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만져보다가 신발을 신었더니 이 텍스처가 다 펴져요. 완전하게. 자 여기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텍스처들이 그 울퉁불퉁 되어 있지만 이거를 신었다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신으면 여기에 보시는 부분들을 보시면 다 펴지죠. 이게 앞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진을 그래서 찍어놨는데 신고 여기에 이렇게 신고
이쪽으로 해볼까? 신발을 앞쪽에서 이렇게 누르면 보면 여기에 있는 텍스처들이 다 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그 나이키 TM4-8과 같은 무늬였던 거예요. 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어퍼가 다 펴지죠. 여기가. 여기를 만져, 이 펴진 부분을 만지면 안에 그 푹신푹신한 것들이 만져져요. 그럼 이 푹신푹신한 것들이 실제로 패딩으로 되어 있는 푹신푹신함이냐? 근데 그게 아니고, 안쪽에서 보면 여기 신발을 지금 안쪽을 좀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밴드 구조라서 턱이 개방되는 게 아니어서. 안쪽에 보면 흰색으로 되어 있는 라이닝 천이 있는데, 이 라이닝 천 부분이 되게 두꺼운 부직포처럼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러면 여기가 에어포켓 같은 거를 만드는 거냐? 어떤 친구들은 외국의 리뷰는 저도 이제 궁금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여기가 에어포켓처럼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신게 되면 에어포켓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왜 그러냐? 발을 신으면 이 텍스처가 다 펴져 버리니까. 펴지고 나면 여기에 있는 이 텍스처가 다 펴지고 나면 여기에 있는 에어포켓이고 뭐고 작동할 게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무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있는 이 텍스처 무늬들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이냐,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도 이러한 형태, 올록볼록한 형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축구화는 신었을 때 발이 딱 맞는 사람들, 아니면 요 신발 내부 공간보다 약간 발볼이 넓은 사람들은 신으면 여기에 있는 텍스처들이 다 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다 펴지고 나면 여기에 있는 다양한 것들이 일종의 무늬 역할밖에 할 수가 없고, 여기에 뭔가 축구공을 찬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 에어포켓이라고 해서 여기에 비어 있어서 공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미세한 그 충격 흡수 능력을 갖는다 하는 것들이 충분히 실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발이 쑥 들어가서 개인의 발이 만약에 칼발이어서 여기가 지나치게 타이트하지 않고 여기 텍스처의 무늬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 신었을 때도 이신 분들은 아마 여기에 부딪히는 촉감이 그렇지 않은, 아무런 패딩이 없는 제품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늬가 꽤 폭넓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으면 여기에 있는, 제가 신어본 바로도 여기에 있는 텍스처들이 다 펴지니까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멍들, 수많은 이 무늬들에 의해서 느껴지는 충격 흡수 능력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 제품은 그게 이제 어퍼의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인솔을 보면, 그러니까 제품은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세심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기는 해요. 여기 오슬라이트 소재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는 초록색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파란색 부분과 여기 끝부분에 있는 빨간색 부분들이 미세하게 쿠셔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서로 다른 정도에 약간씩 다르게 지금 쿠셔닝이 조정되어 있어서 파란 부분이 제일 말랑말랑하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부분이 제일 좀 조금 단단한 느낌이 드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신발 안쪽은 뭐 잘 보여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신발 가운데 이렇게 바닥 쪽에 보시면 중간에 이음새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퍼 천을 이어 있는 부분. 이제 이 어퍼 천도 이렇게 이어져 있는 라이닝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바닥을 걸쳐서 바닥에 까맣게 리본처럼 보이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안쪽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 요 스터드 있는 끝 스터드 있는 것까지의 소재, 그 다음에 그 뒤에 쪽으로 이어져 있는 소재가 미세하게 좀 다른데, 신발의 만듦새가 뭐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그 패딩된 느낌의 상당 부분은
안쪽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 라이닝 천이 갖고 있는 기본 특징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에어포켓이라 그러면 뭐 에어포켓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기 주머니처럼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안쪽에 있는 이 라이닝 천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냥 미미탄 천하고 좀 다른 조금 더 두터운 천처럼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인위적으로 여기를 지금 무늬 가지고 스티칭을 줘서 공기층을 형성시키게 만들었다. 그럼 뭐 오케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 안쪽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좀 부드럽고 조금 두툼한 소재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있고 그렇게 만들어서 무게를 255 기준으로 한 200g이니까 무게도 굉장히 경량화된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인솔의 특징 뭐 딱히 특별할 게 없죠. 굉장히 그냥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신발 이 제품을 사면 끈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끈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사진상에 이렇게 보면 끈이 좀 가는 게 있고 여기 두꺼운 게 있어서 아니 끈을 두 개를 넣어줬나? 그럼 두 개를 넣어줬으면 두 개가 각각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밖에 없지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신발의 앞쪽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첫 끈을 끼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에 들어가는 부분은 신발의 끈이 가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이 신발의 끈이 좀 두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냥 두 세트구나. 이게 두껍고 한쪽은 앞쪽은 가는 그 굵기에 신발 끈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두툼하게 만들었다. 이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의 전체적인 만듦새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지금 새로울 게 없죠. 이 본딩 기술이라는 게 지금은 뭐 이제 웬만한 브랜드들은 다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거여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앞쪽에 있는 그 이 텍스처 무늬가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나머지 힐 쪽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부분들은 섬세하게 본딩 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나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이제 이 상태로 보면 무슨 백 같은 거 엄마들 들고 다니는 가방 같은 느낌인데 거기서 이쪽으로 오면 그나마 조금 이제 세련된 축구화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고 여기 이제 폼 트루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아웃솔과 미드솔, 뭐, 이런 거를 이제 보면, 미드솔이라 한, 아까 뭐, 이미 바닥을 한, 그, 인솔을 빼서 보여드렸으니까, 뭐, 특별할 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예전에 제품에 나왔던, 초기에 나왔던 마그네틱과 비교를 하게 되면, 기본 형태는 같습니다. 스터드의 형태가. 길이도 같고. 다만, 이제 소재, 여기는 이제 크롬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뭐냐면, 이때와 비해서, 여기도 물론 여기가 이렇게 그 휘게 하면, 비교적 단단한 강성이 확보가 되고, 여기가 예전 제품은, 이렇게 움직임, 여기가 싹 움직이는 정도고, 여기가 실제로 움직이진 않은데, 여기에 와서는 여기가 좀 부드럽게 움직여요. 부드럽게 움직이고, 여기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저 모델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휘게 하면, 여기가 굉장히 부드럽게 휘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구조는 동일하지만 스터드 아웃솔 플레이트의 소재는 일부 변경이 된 거 아닌가. 여기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휘기면 여기가 영향을 중간에 있는 스파인이 실제로 뭐 그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는 지금 까만색으로 보이는 부분 스터드와 다르게 듀얼 댄스니까 이중으로 역시 만들었겠죠. 두 개 서로 다른 밀도가 다른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강성이 다른 여기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언더아머 로고가 있는 부분하고 그 밑에 이 부분이 여기 까만색으로 지금 비치는 부분들 거기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쭉 바닥을 성성되어 있고 그 위에 여기 뒤쪽에 지금 보이는 이렇게 스파인 구조처럼 만들어져 있는 모양처럼 만들어져 있는 이 부분이 스터드 있는 부분이 그 위에 한 겹으로 더 씌워져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초기 모델에 비하면 여기가 조금 더 두텁고 그 다음에 좀 단단해진 느낌 이때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때도 뭐
요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스터드나 아웃솔의 설계 구조가 나쁘진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 와서 조금 더 두툼해지고, 여기가 더 그 강도가 강화됐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고, 뭐, 스터드는 어쨌든 원형이니까, 원형이고 12mm, 13mm 이런 식으로 앞쪽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유럽 잔디 같은 데서, 잔디 길이가 한 10m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바닥이 관리가 잘 돼서, 이 푹신푹신한 느낌이 드는 구장이라고 하면, 이 정도 길이의 스터드, 충분히 잘 활용이 되겠죠. 그립성을 천연 잔디에서 발생할 것이고, 딱히 그래서 이제 이 스터드 자체가 또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보는 이제 이 블레이드 타입, 중간에 있는 이 블레이드 타입에, 스터드가 갖는 이질감, 아니면 지나친 그립성,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방향전환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이 축을 형성시켜서, 스터드, 잔디에 들어갔을 때, 스터드의 잔디의 씹힘 현상, 이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 보통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원형의 스터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특별할 건 없습니다. 특별할 건 없는데, 이 제품을, 어쨌든 이제, 제품을 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발을 넣어서 신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어본 바로는, 착화감이 실제로 어떠냐. 그러니까, 어퍼 소재가 굉장히, 고신축성이다. 높은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소재다 하는 거는,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확인이 되는데, 실제로 신었을 때 어떠냐, 이 부분이. 그래서 신어봤어요. 신어봤는데, 사이즈가 255입니다. 6K 6.5 사이즈니까. 보통 제가 이런 이 제품, 팬텀 제품이나 아니면 나이키, TM4 제품 다 255인데, 250으로 신었을 때 길이방에서 남는 게 없지만, 이 제품은 신게 되면 요 정도 딱 누르면 길이 쪽에서 앞쪽이 조금 남습니다. 조금 남고, 그 남는 거에 비추어 보면 발의 전체적인 홀드성은 어떠냐. 말 그대로 이 제품에 갖고 있는 높은 스트레치성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충분히 이 어퍼 스트레치성이 느껴져요. 느껴져서 마그네틱 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그러니까 뭐 그걸 어거지로 얘기한다 그러면 정말 자석처럼 발에 딱 달라붙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다른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브랜드에서 볼 수 없는 그 고신축성 스터드인 거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 스터드 자체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스터드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뭐죠? 결국에는 너무 심하게 잘 늘어난다. 그러면 주요 동작에 있어서의 홀드성이 떨어질 수 있는 약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느냐, 그게 언더아머만의 기술이어야 되는데, 그 언더아머의 홀드성을 잡는 게 위쪽에 있습니다. 이 신발에 지금 보면, 이 신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쪽에 어퍼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멍이 들어가는, 끈이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그대로 그냥 이 어퍼에다 구멍을 뚫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밴드가 시작되는 부분, 이런 제품들은 밴드가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짧은 편이죠. GT도 마찬가지입니다. GT도 신발 끝에서부터 여기 밴드가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까지의 거리가 요 정도로 짧아요. 근데 이 마그네틱코는 이 제품인 경우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에 비해서 마그네틱코는 첫 번째 밴드까지 거리가 이렇게 깁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길이는 여기에 보이는 요 정도 길이에 비하면 훨씬 긴 편이죠. 그러니까 발을 집어넣었을 때 어쨌든 간에 발이 쑥 들어가고, 낮은 앞코라고 하지만 발가락의 두께가 엄청나게 좀 두껍다, 나는. 그래도 이 제품은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퍼 스트레치성이 있어요. 근데 정작 그러고 나서 이 신발에 홀드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왜냐면 아디다스인 경우는 여기 삼선 같은 걸 두기도 하고, 그 다음 나이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런 식의 두터운 나이키 스워시 로고를 넣게 되면 사이드의 홀드성이 극단적으로 좋아지죠. 폼을 넣게 되고 이러면. 그 다음에 뭐 푸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마도 여기에 폼 스트립을 넣고, 그 다음에 사이드 가죽을 하나씩 이렇게 덧댔었죠. 예전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여기 푸마 로고가 들어가는 쪽에 보면 여기 가죽이 하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엄브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V 뭐죠? 그
여기에. 여기 보면 이 V자형으로 되어 있는 추가 스티칭 가죽들이 따로 붙죠. 그러면서 신발의 홀드성을 하는데, 그럼 이 신발의 홀드성은 뭐가 담당하냐? 이 신발의 홀드성이 담당하는 부분을 신어보질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게 어느 부분이냐? 여기에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가운데 신발의 끈에서부터 네 번째 시작되는 바로 윗부분.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서부터 이 클론 어퍼라고 부르는 이 인조가죽 어퍼 쪽에서 여기에 뒤쪽에 힐컵 쪽으로 더 이어지는 부분 사이에 본딩으로 쭉 처리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신발은 두 개가 접합되어 있는 겁니다. 앞쪽에 있는 여기에 이만큼의 어퍼에 나머지 부분이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그리고 그 중간에는 요 밴드로, 이걸 자꾸 사람들이 니트라 그러는데요. 그냥 밴드예요. 니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밴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의 위쪽 부분.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끈을 제가 빼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어쨌든 신발 중간에 이런 식의 가운데를 통과하는 게 있습니다. 통과하는 게 여기가. 여기가 그 안쪽에서 만져보면 어쨌든 이 부분을 단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신발은 여기서부터 오는 그 저기 뭐죠? 접합 부분들이 일로 와서 앞쪽에 와서 여기서 신발을 단단하게 위에서 누르듯이 여기서 이렇게 꼭 누르듯이 하면서 신발을 발을 잡게 되어 있어요. 여기를 누르듯이. 여기가 굉장히 요 밴드가 있는 부분에 말랑말랑한 부분에 비해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어퍼 부분이 말랑말랑한 거에 비해서 여기가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단함이 어떤 거냐? 신발을 신으면 발을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꽉 조아줍니다. 문제는 타이트하다는 거고, 문제는 발을 움직였을 때 발의 전족부 쪽에서부터 이게 지나치게 타이트해서 발에 압박이 심하다는 거예요. 마그네티코 프로는 모든 점에서 다 성공을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발을 홀드시키는 이 장치 하나가 많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설계상의 오류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제품에 이 퓨전 스킨 사용한 제품치고 굉장히 좋아하는 착화감을 만들고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망친 게 바로 이 스티칭이 모아주는 부분을 제대로 처리 못한 부분이죠. 그래서 신발을 신고 움직이면 여기가 앞쪽으로 꽉 누르면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발을 심하게 압박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런 분들이, 저는 축구화를 신으면 못 견디죠. 제가 못 견디거든요. 저는 작은 매듭근 같은 것들이 왜 중요하냐. 보통의 축구화를 이렇게 신고 매듭이 한가운데 있을 때 이 매듭의 두께가 꽤 두껍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렇게 매듭이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발등에 있을 경우에 공이 날아와서 여기를 맞게 되면 발에 엄청난 충격이 갑니다. 그래서 폴드 오브 텅을 만들어서 이걸 가려라. 그러면 여기에 직접 공이 맞으면 충격이 덜하지 않냐. 발등으로 전달되는. 그런 건데, 이 코파 같은 경우도 다 잘 만들었다가 여기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이 반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텅을 어떤 형태로든지 스티칭을 통해서 붙여놔야 되니까 그 부분을 붙이는데, 여기가 다른 부분이 덜려있고 밴드가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을 단단하게 고정시키고자 여기에 다양한 박음지들이 집중이 되면서 여기 이렇게 만지면 여기가 어퍼 끝이 여기와 닿으면서 신발의 만듦새 완성도를 완전히 해쳐버린 케이스죠. 이 신발이. 근데 그러한 것들이 마그네티크 클론에서 지금 보이는 바로 이 부분, 발등 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발을 위에서부터 강제로 홀드시키면서 발의 전반적인 이런 움직임에 있어서 충격을 줘요. 그러니까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정말 발이 이런 좋은 소재에 다양한 발을 맞추기 위해서 신을 수 있도록 신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발을 신을 수 있도록 이런 특이한 소재, 특이한 인조 스트레치성을 고시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소재를 사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 신발을 다양한 신을 수가 없어요. 요 하나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없고 그냥 이 상태로 뒀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당연히 홀드성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신발 자체가 이렇게 어퍼상에서 좌우로 마음대로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늘어날 수 있을 정도로 신발이 신축성이 크니까 이 상태가 되게 되면 홀드성이 과연 기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잡고자 위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게 완전한 독이에요. 그러니까 언더아머가 이걸 지금 안쪽에서 사진을 찍은 카메라 같은 거 만약에 조그만 걸 넣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 얼마나 두텁게 되어 있는지를 물론 전체적인 이 부분이 두터울 수밖에 없는 거는 여기에 있는 밴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앞쪽에 있는 어퍼 그 다음에 여기를 앞쪽 어퍼와 뒤쪽 어퍼를 결합시키는 본딩 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꺼운데다가 심지어 딱딱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른 부분에 비해서 신으면 전족부 쪽에서 발볼 이쪽 부분은 그렇게 타이트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발등에서부터 누르는 게 타이트하니까 엄청 신기 힘든 신발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언더아머는 계속 축구화를 실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언더아머가 왜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한때 축구화에 진출을 했고 어쨌든 그 다음에 뭐 아놀드 같은 모델도 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미국 내에서 나이키에 이어서 아디다스를 제끼고 2위까지 매출이 올라가고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도 펼치고 브랜드를 잘 이끌어 오긴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 신발을 보면 언더아머가 축구화를 대하는 방식 그 다음에 제조하는 방식에 있어서 드러내는 아주 기초적인 실수 문제 설계상의 문제 디자인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노출이 된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저희가 리뷰했던 스파이더 축구화 스파이더 축구화도 그게 국내 기술로 순전히 다 이루어져 있고 아웃솔 플레이트도 그렇고 어퍼도 훌륭하고 다 훌륭했지만 역시 이제 아웃솔에 너무 얇다라든 이런 문제들이 오늘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언더아머 제품도 모든 부품 자체가 언더아머가 개별적으로 다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웃솔 플레이트 하면 기존에 쓰던 거에서 조금 더 내구성을 보강한 차원으로 이루어졌다, 진화가 됐다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신발의 이 소재, 이 클론 소재를 사용한 거는 어쩌 면에서 보면 탁월한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그네티코라는 이름에 걸맞는 소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신발의 홀드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이 저 다양한 접합 부분들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을 좀 두텁게 만들고 했던 게, 결국에는 이 신발의 최대 약점이 됐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축구화를 신었을 때 앞쪽이 타이트하다든지 아니면 뒤쪽이 불편한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뒤쪽도 보면 다른 것처럼 락다운 시킬 수 있는 볼록 튀어나와서 스폰지가 잘 들어가 있고 발 전체적으로 길이상이 약간 긴감이 있긴 하지만 신고는 이런 생각이 이 정도 기르는 상태라고 하면 이 정도 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반적인 어퍼가 주는 그 발을 감싸는 느낌은 좋아요. 그 자체로만 보면. 근데 나머지 부분 다 좋은데 여기에 있는 부분이 보통 우리가 이 발볼이 좁다고 하면 여기를 딱 좋아서 아 발볼이 좁고 피가 안 통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특이하게 발등 위쪽에서부터 이 전반적으로 여기를 꽉 조우듯이 조우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거기에 대한 통증, 압박감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다 이거죠. 따라서 이 신발은 완전한 실패에 가깝다. 마그네티코 신발은.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원래 기획했던 보다 다양한 형태의 발이 이 신발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최초의 제작 의도, 설계 의도와는 디자인 의도와는 전혀 다른 괴물이 됐다. 이 신발 자체가. 이거는 언더아머가 축구화를 만드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기초성이. 그런 생각이 드는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만 좀 없었고, 그래도 홀드성은 조금 놓친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어퍼 소재를 조금 더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홀드를 하는 다른 장치를 사이드 쪽으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쪽으로 여기에 그 저 밴드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넓게 써서 여기 발 중심 쪽에서 중족부 쪽에서 이런 식으로 사이드 양쪽에서 이렇게 딱 잡아줄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이 됐다 그러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영상 소두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 편안함, 그 다음에 천연 가죽, 캥거루 가죽, 그 다음에 FG 아니면 AG, 그 다음에 SG 뭐 아니면 뭐 HG 쓸 경우에 우리나라 잔디에 맞는, 그러니까 인조, 제가 인조구에서 한다 그러면 인조구장 사용할 수 있는 스터드 구조, 그 기본적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신발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되게 이 신발 자체 언더아머 쪽에서 보게 되면 뭐 어쨌든 간에 다양한 연구와 테스트를 거치면서 신발을 제작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결과물로 본다 그러면 썩 이 제품을 잘 만들어서 좋은 제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한 가지 하여간 그 최근에 지금 제가 다른 리뷰도 말씀드렸지만 언더아머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마그네틱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종류의 인조가죽, 그 다음에 나이키의 이 TM4 사용되어 있는 이 캥거루 가죽, 그 다음에 아디다스 사용되고 있는 퓨전 스킨 캥거루 가죽, 이런 것들은 물론 여기에 지금 마그네틱 코어의 이 어퍼 소재가 주는 느낌은 그 육안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만져봤을 때 이런 캥거루 가죽 느낌이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해서 점점점 인조 가죽이 그 천연 가죽 못지않도록 진화가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받을 정도로 어퍼 소재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인조 가죽의 어퍼의 느낌은 실제로 내구성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스크래치에 의한 내구성이 굉장히 약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여기 스터드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모래나 이런 데서 걸린다든지 하게 되면 어퍼의 표면이 빨리 망가지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스티칭이 있기 때문에 이 스티칭이란 결국 공에 마찰이 되게 되면 풀리거나 끊어지게 마련이에요. 풀려져 나가게 마련이고, 그러면 오래 못 신어서 여기 중간중간 군데군데 이 스티칭 되어 있는 바느질 자국들이 다 뜯어져 나가지 않나 하는, 물론 이제 그렇다 그래서 여기 텍스처가 펴지긴 하겠지만 뭐 신발 전체가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육안으로 봤을 때도 많이 신지도 않은데 이 어퍼에 실밥들이 다 나가는 현상, 우리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맨땅의 모래 아니면 인조구장의 모래 이런 것들이 여기 마찰을 일으키게 하는, 공간에 접촉해서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쪽에 지금 앞코드 땜식으로 이렇게 살짝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좋아는 보여요. 좋아 보이기는. 그러나 이 앞코를 요런 정도로 딱 홀드 시키는 추가적 장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두꺼운 장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발이 안정되게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이 어퍼에 갖고 있는 특성에 비추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발등을 이렇게 통과하는 이 부분, 세 부분의, 그러니까 어퍼와 그 다음 뒤쪽 힐 쪽으로 가는 부분과 이 턱에 해당되는 밴드를 결합시키는 이 라인의 위에서 발 등 쪽에서부터 누르는 게 너무 세기 때문에 이 신발을 만족해서 신기가 어렵다. 웬만한 발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발볼이 아예 넓으신 분은 다 포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발등, 발볼이 조금 가느신 분들. 발볼이. 그런 분들은, 그래도 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근데 어쨌든 발볼이 신발 내부 공간에서 어쨌든 차지한 데 있어서 신었을 때 내가 좀, 딱 맞고, 딱 너무 지나치게 달라붙는다 하는 느낌 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여기에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스티칭 부분. 이게 이제 본딩 처리된 부분, 실제로 스티칭이 아예 없기 때문에. 본딩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신발을 신고 이렇게 발을 움직여 봤을 때 내 발에 어느 정도 압박을 하느냐 등에서부터. 제 경우에는 엄청난 압박을 받아요. 이 움직였을 때. 그래서 불편한 신발이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렉산더 아놀드가 신고 나와서, 뭐, 그래도, 언더아머에서 주력으로 지금 미는 유일한 제품이 지금 이 제품 하나니까, 축구에서는.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 리뷰를 해본 바로는 뭐 소재가 주는 특이함, 그 다음에 여기 구조, 스티칭 텍스처가 주는 뭐 특이함,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은 다 좋아 보이긴 하고 나빠 보이진 않은데, 문제는 이 중간에 이 턴과 그 다음에 이 어퍼 전족부와 그 다음에 이 힐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소재가 결합되는 이 부분에 이 단단함 정도. 여기는 정말 무슨 플라스틱을 하나 박아놓은 것처럼 단단해요. 이게 넌센스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이 축구화의 진정한 가치라고 할까? 아니면 사용 편의성이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신발이 되어버렸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신발에 대한 호기심, 이 축구화에 대한 호기심은 뭐 사실상 이 어퍼 소재의 기본 특성 이런 걸 통해서 다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싹스핏 그런 것들이 각 브랜드마다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얼마나 발에 잘 밀착을 시킬 것인가, 양말처럼 실제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은 뭐 그 누구야 유니스포츠에서 리뷰하고 있는 제이마이크 같은 애들이 그 스피드 프로나 고스티드 아웃솔에다가 그냥 양말을 올려가지고 뭐 장난삼아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것도 하는데, 결국 그런 것들 대부분 다 보면 모든 신발들은 이 마그네티코도 마찬가지고 뭐 TM4도 마찬가지고 팬텀도 마찬가지고 모키를 베이퍼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곧 또 한국에서도 출시가 되겠지만 퓨전, 퓨처지, 그 다음에 그 울트라 이런 신제품들도 역시 결과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발과 신발의 일체감의 추구, 그러면서도 불편함이 없고 편안함의 추구, 결국에 핵심 화두 과제가 될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소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걸 구현해 내느냐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숙제처럼 남아 있는데, 마그네티코는 소재 선택 자체는 나쁘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소재를 구성하는 아이디어, 이런 뭐 에어포켓 같은 것들을 형성시킨다. 물론 실패입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게 되면 텍스처가 다 펴지기 때문에, 그대로. 그거를 뭐 기대할 수는 없게 됐겠지만, 어쨌든 신발이 주고 있는 이러한 특이한, 브랜드가 주는 특이함이라든지, 신발 자체 구조의 특이함, 소재의 특이함, 이런 것들은 나빠 보이진 않지만, 언더아머가 축구화로 더 시장을 더 넓혀간다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그게 제 생각입니다. 뉴발란스도 지금 근근히 끌고 가고 있긴 한데, 뭐, 나이키도 이제 미국 브랜드긴 하지만, 기타 나머지 미국 브랜드, 뉴발란스나 그 다음에 언더아머, 뭐 이런 브랜드들이 축구용품 시장, 소위 말해서 축구화 시장에 뛰어들긴 했지만, 이런 상태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편으로는 신기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뭐 제 기대와 상관없이 여기를 신었을 때 여기에 발등 부분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 소재가 주고 있는 특이한 스트레치성 느낌, 부드러운 스트레치, 굉장히 부드러운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굉장히 좋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발길에 딱 맞게 신는 분들, 그러니까 제 경우에 아마 255가 아니라 아예 또 250을 신었었으면 정말 타이트하게 길이상으로 딱 맞는데, 대신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신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압박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 신었을 때 여기 약간 남더라도 이 정도로는 신어야 되는 것 같다. 만약에 이것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발등 홀드가 지나치게 타이트해서 아예 신을 수 자체도 없을지 않을까 하는 걱정 우려가 될 정도니까, 이 만약에 이 제품을 그래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면 그냥 길이는 어느 정도 그 희생을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55로 해서 잘 맞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뭐 길이는 어느 정도 남는 거든 이 사이드 쪽에 전반적인 홀드가 잡아준다, 이 스트레치성 고유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싹스피카 같은 그런 어퍼 스트레치성에서 잡아준다고 하지만, 발등에서 누르는 이 부분은 만약에 사이즈를 줄여가거나 하게 되면 답이 없지 않을까, 도저히 이 견딜 수 있는 통증을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답이 없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언더아머 마그네티코 프로의 그 클론 이 제품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뭐 수집용으로 사시는 거는 뭐
나쁘진 않겠지만 실착 하시는데 상당한 모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신발이다. 이게 오늘의 제 결론입니다. 아, 지금까지 마그네틱코 클론 제품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